여기는 분당이고요. 이제 그 집으로 갑니다. 이 교차 그 신호등 없는 교차로예요, 그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서행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정지를 해야 되나? 잘 모르겠고 아무튼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 운전할 때는 에어컨을 이렇게 닫아놓으셔도 그러면 이제 저기서 나올 바람들이 여기에 합쳐지니까 조금 더 세요. 지금 바깥 온도가 33.5도로 뜨네요. 네, 오늘도 그 휴가고 또 주말이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도 많이 떠나실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저희는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오늘은 집에만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 차선이 생각보다 차가 많네요. 어차피 직진하는 거는 차이가 없으니까. 지금 깜빡이 켠 차량이 보입니다. 벤츠. 네. 우회전을 하겠죠? 우회전하는 거 같고. 차량은 지금 라이트가 하나 나갔네요. 이것도 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거 하나라도 그냥 하나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 보조등이 또 뒤에 있잖아요. 그나마 괜찮은 거지만 이게 만약에 싹 다 나갔다. 싹 다 나갔는데 내가 브레이크 잡을 만해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뒤차한테 100대 0을 할 수 없는 겁니다. 10대 0. 그 있잖아요. 왜냐면 너가 브레이크 밟아야 되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너가 브레이크 등을 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차가 너가 그렇게 심하게 멈출 거라고 생각을 못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등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본인이 신경 써서 체크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제 지인들, 주변에 지인들이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이제 벽돌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하던데 아무튼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저런 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는 되게 애매하게 교차로에 있네요.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매미 소리 같아요.
매미가 맴맴 울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팔이 좀 쓰라려요. 어제 좀 다치기도 하고. 팔토시 생각이 간절합니다. 오늘도 역시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 다음 주에 오는 비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을지. 이렇게 도로에서 보면 성격 급한 차들은 티가 나요. 지금 저 앞에 가고 있는 차량이 이제 성격 급한 차들은 이제 어디로 움직일지 예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제 초보 운전자분들이 이제 자기 도로 앞 상황만 보기에도 이제 급급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도 버스가 저렇게 있으니까 이 좀 전에 저기 스포티지인지 저 차량이 기회가 제가 없었으면 아마 1차 선 이쪽으로 넘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무시하고 달린 게 아니라 저도 나름 준비를 합니다.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러면서 지나긴 했는데 아, 저 사람은 못 들어오겠다 이런 판단이 제가 내립니까? 지나간 거죠. 지금 이렇게 서행하는 거는 제가 저는 좌회전을 할 거거든요. 여기가 좌회전 차선이 두 개예요. 지금 이 차선은 좌회전 차선이 아닙니다. 끼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행하는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좌회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 여유 있는 운전자입니다. 그냥 여유 있는 운전자. 조금 이상한 운전자예요. 고민을 많이 하나 봐요, 그죠? 제 추측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늘 사람 마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은 하는 거죠. 추측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차가 들어오려고 하나? 들어올 것 같은데 왜 깜빡이를 안 켜지? 뭐 깜빡이 켜면 자리를 내줘야지 뭐 이런 나름의 그 생각들을 하고 도로를 달리는 거죠. 여기는 좌회전 차선이라 좌회전 깜빡이를 안 넣어도 되는데 넣는 게 좋은 거냐? 넣는 게 좋은데 안 넣기도 합니다. 어차피 나는 지금 좌회전 하려고 좌회전 차선에 있는 거니까 이미 이 차선으로 내 의사 표현이 된 거죠. 좌회전입니다. 저는 좀 가다가 꺾기 전에 이렇게 깜빡이 켜는 경우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켜는데 기다릴 때부터 계속 깜빡이를 켜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지금 이제 슬슬 제가 좌측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측 차선의 사이드 미러를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300m 앞 까치마을 군일동 당면 좌회전입니다.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지금 앞 차량이 투싼인데 저 유리만 열리기도 해요. 저 투싼이 저게 요즘 터졌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압력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참 요즘 무더위로 전방이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진짜 특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얘도 좌회전 할 것 같아. 제 추측에
아닌가? 600m 앞에 신호 과속 단속 또 구간입니다. 제가 틀렸네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00m 앞에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km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트라인인 61km 여기서 제가 오토크루즈를 켰습니다. 차선이 되게 밀리는 차선이에요. 3차선이 더 빨리 갈 수는 있긴 한데 저기 길 건너면 3차선에 그 차들이 불법 주차 주정차한 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3차선에 가더라도 2차선으로 바로 끼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냥 2차선으로 쭉 갑니다. 1km 근데 이제 빨리 가고 싶어하는 차들은 이제 3차선에 가요. 끼어들기에 자신 있거나 내가 초반에 스피드를 좀 내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렇게 지금 저 렉서스 차량처럼 3차선에 가는 거죠. 근데 저 멀리 보면 3차선 주행이 어려워요. 저 차들이 주차한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니로 같은 차들도 이제 여기에 줄 서기 싫은 거죠. 2차선에 줄 서기 싫은 건데 아마 제 앞에서 이제 아마 끼어들 거예요. 여기 앞에서 저보다 앞에서 끼어들어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제 초보 운전자분들은 그냥 저처럼 좀 느리더라도 그냥 쭉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선택하시면 더 안전하고 한편으로는 막 아 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막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안전을 위해서라면 너무 시간에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면 안전과 시간은 이제 반비례하는 거죠. 시간을 빨리 가고 싶으면 안전에서 좀 이렇게 불안해지는 거고 안전하고자 하면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어르신이 건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너무 느린가 봐요. 그래서 지금 약간 물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보행자가 우선이니까요. 아, 지금 우회전 차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면, 네, 저 검은 차. 특히, 저 검은 차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차선들의 방해가 되거든요. 여기 여유가 있으니까 들어와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3차선이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니로도 저 앞에 가고 있네요. 여기는 주차 단속을 잘 안 하나 봐요. 저는 되게 불안하거든요. 여기다 주차하는 것 자체가 불법 주정차로 벌금 내면 되게 거의 300km, 400km 갈 수 있는 기름값이 날아가는 거니까 저거 지금 저 차량은 300m 사람이 없어요. 진입입니다. 저기다 주차를 해놨네요. 저기다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그 심리가 너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앞차량도 지금 등에 하나 나갔네요. 그죠?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 하나마저 나가면 그 괜히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후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바깥 온도가 35도로 올라갔습니다.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는 그 카센터나 아니면 이제 홈플러스 이런데 가면 팔아요, 전부를. 그래서 자기 규격에 맞는 규격은 잘 모르겠고, 저는 보통 카센터에 가가지고 브레이크 등 전부가 나갔다고 그러면 가끔 그냥 공짜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막 트렁크 열고 뭐 이렇게 나사 빼가지고 그 전구만 이렇게 갈아 끼면 되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검색하셔가지고 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빨리 가셔서 고치시는 게 좋죠.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 안에 들어가실 때는 꼭 등을 하나라도, 한 칸이라도 꼭 켜시면 더 안전하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같이 운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라이트를 켜주는 그런 습관을, 수동으로 귀찮으면 오토로 해놓으면 편하니까요. 오토로 해서라도 안전하게 주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의 상시, 미등은 거의 상시고요. 300m 앞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저는 요새 직진을 할 건데 얘가 우회전을 하네. 우회전을 하면 안 돼요. 아, 건너가서 우회전 하라는 거구나. 이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122m가 어딘지에 대해서 이걸 계속 비교하시면서 적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내비게이션들마다 좀 단위도 다르고 그 안내 스타일도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 버스 같은 경우는 비상등을 켜고 나 그냥 아무렇게나 운전하겠다 이거죠. 제
정당이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저는 버스가 저렇게 비상등을 켜고 아무렇게나 운전하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50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비상등이야. 오, 미안해요.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쓰는 건데 비상등을 켜고 막 차선을 위반한다던가 신호를 위반한다던가 끼어든다던가 이런 거는 조금 기사분들께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확한 의사표현은 아니잖아요. 비상등을 켜고 뭐 끼어든다거나 이런 거는 그 마음은 잘 뭔지 모르겠어요. 비상등을 켜고 나 비상등 켰다 어떻게든 나 어디로 움직이든 알아서 피해라 뭐 이런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제 입장에선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버스 기사분들은 깜빡이를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목적지 저희 집에 다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